안녕하십니까. 데이노 김입니다. 자, 이재명 재판을 4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이 이번 재판 출두하면서 뭐 기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작심한 듯이 발언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떨고 있다. 너 떨고 있니?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검찰이 희대의 조작범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검찰을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희대의 조작범이 검찰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언론 기사에 나온 걸 짧게 요약했습니다. 자, 이 언론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배임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이제 결론이 곧 날 게 대북 송금 사건이죠. 제일 겁나죠. 이거 유죄 판결 나면 뭐 이 등 네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겁나는 게 아마 대북 송금 사건일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이 이번에 오늘 법원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그냥 완전히 열받아 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겁나서 벌벌 떠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법원 상반된 결론. 자, 안부수 아태 협회 회장, 이 사람이 북한에 송금한 거 800만 불,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사업 주가 띄우기 부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났고요. 이번에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건 가지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었다. 그래서 안분수 이렇게 결론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리고 안부수의 증언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러면서 같은 사건 같은 법원 상반된 결론. 그래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도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알면서도 모르는 국민들한테 선전 선동 선무 거짓말 선동 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느냐, 조폭 출신 불법 대부업자 주가 조작범으로 처벌받은 김성태의 말이 맞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언론 기사를 받은 사람 같으면은 야, 이재명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재명이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고 딱 정리를 했는데 이거 진짜 검찰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재판부와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야, 이재명 저거 진짜 어거지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투쟁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끝발이 있잖아요. 190석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 그리고 재판부가 언론에 대해서는 왜 니들 내 편 안 들어줘? 이렇게 그냥 어거지 쓰는 거 같으면서도 우리가 뭡니까? 언론 완전 장악하고 있어. 뭡니까? 우리가 통신위원회 장악하고 있어. 방통위원회 장악하고 있어. 이거 이 얘기 같아요. 협박하는 것 같아요. 자, 언론 무관심에 대해서도 희대의 조작 사건인데 같은 사건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결론 나온 거 이 희대의 조작 사건 아니냐? 근데 왜 보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언론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애완견이 돼서 왜곡 조작하고 있냐? 이렇게 그냥 언론을 꾸짖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장 엘리트 집단이 어디입니까? 판사, 검사 집단이죠. 그리고 이 언론사의 기자들, 최고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아는데. 참, 기자들이 볼 때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얘들 뭐, 우리가 바본지 않아? 이거죠. 자, 팩트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요. 안부수 1심 재판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김성태가 도망가 있었습니다, 태국에. 그래서 증언이 미청취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야 되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판인데. 그 상태에서 이 당사자, 핵심 증언, 당사자, 김성태가 도망간 상태에서 이 김성태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23년 작년 1월 17일 날이죠. 1월 17일 날 김성태가 귀국했고, 바로 검찰에서 압송해가지고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언제? 2023년 1월 17일 날. 그래서 증언을 청취한 다음에 검찰이
김성태 증언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바꿨어요. 검찰이 뭘 거짓말,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공소장 바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도 이 내용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법원이 아, 나 몰라 이게 아니라 어, 그래? 다 법원에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차가 있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 진짜 관심 조금만 있는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걸 가지고 선동질을 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좌파들이다. 자, 이재명이 이번에 이화영 판결에 9년 6개월 나눴는데 사실은 검찰은 15년 때렸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9년 6개월도 너무 작다고 봐요. 예, 국민의 감정상. 이화영 재판에 멘붕이 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어거지를 써가지고 모르는 국민들한테 선전선동 선물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 저기 뭐야 이 에? 우리가 그냥 190석을 갖고 있는데 감히 우리한테 덤벼? 그러면서 법원도 협박하고 검찰도 협박하고 막 그냥 뭐 탄핵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언론도 야 니들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시간차가 있는 재판 결과에 딴지를 걸고 있는 거 진짜 국민들 보니까 기가 막히고 가관입니다. 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이재명 본인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이 헷갈렸는지 아니면 이렇게 맛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재명이 이화연 판결에 완전히 멘붕이 돼가지고 어거지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예, 이재명이 당무를 거부하고 재판 작전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이 야 어거지 쓰고 그냥 언론 협박에 검찰 협박에 재판부 협박에 이런 결론이 났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참 국민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의 황당한 주장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거지 쓰는 거냐? 말장난하는 거냐? 뭐 공산당식 선전 선동 선무하는 거냐? 공작질이냐?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이걸 보면서 이재명이 시대의 조작 사건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시대의 조작범이 과연 이재명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퍼날라서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목소리)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USB를 하나 꽂아놨어요. 김정은이의 아가리에 USB를 퍼붓고 있는 우리 탈북자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뭐 교회 단체 이런 데서 북한에다 USB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삐라 진실을 보내주는 이 단체에게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진짜 진실에 왜곡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남한에 대해서 무조건 증오심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증오심에 의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김정은 일당 전주긴가 일당들의 저 만행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김정은이 끝장나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엔 평화 올 것이다. 자 여러분 북한의 전단 USB 쌀 이런 걸 보내는 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